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널K 특집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이제 시작된 지 거래일로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이네요. 9일이고 이제 내일 되면 또 10일인데요. 어쨌든 7월의 초반에 있습니다. 6월장과 7월장은 사실 뭐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후반에 연속선 상에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안에서 보면 뭐 언택트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조금 더 받아가는 모습들이 있고 지수도 고점을 치고 가려는 시도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크게 줄어들지 못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코로나의 영향이 조금 더 긴 기간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한켠에서는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유동성의 힘으로 가고 있는 시장 변동성을 키울 만한 변수들은 없는 것인지 현재 금융시장 분위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전략팀의 김유미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좀 점검을 해볼 텐데 7월이 시작이 됐고 사실 6월장은 초반에 강세, 후반에 숨 고르기 뭐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7월장도 초반에는 사실 숨 고르기 흐름이었습니다만 오늘 보면 또 고점을 치고 맞아요. 가는 모습 특히 코스닥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7월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변수들을 좀 볼까요? 예상 못할 변수들이 많긴 한데 네. 저희 전략팀 같은 경우에서는 6월보다는 좀 7월은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 쉴 것이다. 네, 좀. 왜냐하면은, 6월에 비해서는 좀 점검해야 될 변수가 그래요. 많고, 네. 또 코로나가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 지수를 이끌어왔던 거는 유동성과 정책 모멘텀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 정책 모멘텀이 조금 쉬어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경기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지도 확인해야 되고 특히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컨센서스보다 부합할지 아니면 상회하거나 하회할지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체크해야 될 지표들이 많아서 조금 6월에 비해서는 7월은 좀 주춤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전망이라는 게 그렇죠. 미리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현재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그렇죠. 많은 맞아요. 한 달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쉼은 예상해야지 않겠는가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유동성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체크할 것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는 실적 시즌이라는 그렇죠.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잠정 실적은 시장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는데 전반적인 이번 어닝 시즌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그 매크로 단에서 보면은 수출 실적이 2분기는 마이너스 두 자릿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2분기가 코로나의 영향권에 좀 있었던 것 그렇죠. 때문에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성장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종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낮았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다. 그렇죠.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지수로 보면은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높아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다만 지수가 별로 그렇게 재미없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에서는 차별화가 굉장히 많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트 하나 한번 보시면은요. 네. 6월 달 한국의 품목별 수출 흐름이에요. 6월이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보시면은 왼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이오나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러네요. 성장입니다. 네. 반면에 우리의 전통적인 수출인 뭐 자동차나 석유는 여전히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 간의 명암이 굉장히 뚜렷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개별 종목 간에서도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제 확인할 것들이 있는 상황이니만큼 네. 한숨 고를 가능성이 네. 있어 보이나 이제 수출 실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죠.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도 그게 반영이 그럼요. 되겠죠. 그래서 개별 종목 간에는 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날 차별화.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네, 종목에 네. 대해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닝 시즌의 분위기보다도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그렇죠.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네. 해야 할 이번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실적 잠정 실적을 내놓았던 네. 한샘도 그렇죠. 오늘 이렇게 불을 뿜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언택트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네, 길어지면서 그쪽으로의 수요가 네.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된 흐름도 그렇죠. 기대를 네. 해볼 수 있는 어닝 시즌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뭐 실적도 실적이고 시장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갖다 붙이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풀린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오른다라는 설명이 가능할 텐데 앞으로도 이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까지 풀린 유동성이 지금 네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좀 짚어봤으면 해요. 보면은 제가 차트 또 하나 갖고 네네. 왔는데요. 이 하나를 보시면 왼쪽을 보면 가계하고 기업의 심리가 굉장히 네. 안 좋다가 반등을 했어요. 심리지수가? 어쨌든 정부나 네. 하느니 돈을 풀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네. 심리적인 지표들이 더 나빠지진 않았다는 거죠. 네, 최악에선 벗어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 붉은색인 본원 통화에서 M2 비중이라는 네, 거는 네. 시중에 돈이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2010년 이후로 보면 돈은 늘어났는데 실물에서 돈이 안 돌아요. 네. 그럼 이 돈이 어디 갔냐면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던가 네. 주식시장으로 그렇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돈이 풀려서 자산 쪽에서의 인플레는 좀 일으켰지만은 실물 경제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네.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사실 지금 보는 차트는 좀 긴 기간에서의 그렇죠. 차트인데요. 요걸 좀 좁혀서 최근 한 1년 사이를 보더라도 그 추세는 비슷해요. 유지가 되고 있는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GDP 대비 본원 통화는 계속 올라가는데요. 네. 본원 통화 M2가 아주 소폭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어제 그 간밤에 뉴욕 연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금융시장의 강세만 이렇게 이어진다면 연준도 회사채 매입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실물로 돌지 않고 자산 가격의 인플레만 네.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어디까지 더 풀 수 있을지 그게 참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네. 것은 참 어려운 그렇죠. 문제인데요. 돈이 계속 풀릴까라는 부분들을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돈은 더 풀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 아까 연준 얘기를 네네. 하셔가지고 제가 미국 차트를 조금 갖고 왔어요. 그럴까요? 네. 이게 미국의 가계하고요. 네. 기업인데요. 네. 보시면 왼쪽은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임금, 저축률이에요. 보시면 가처분 소득이 파란색 선인데 딱 올라갔잖아요. 네, 확 튀는 근데 임금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네요.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좋죠. 하면서 네. 가계가 소득이 보존됐지만 저축률이 올라갔다는 거죠. 가계가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고 세이브를 더 했다는 거죠. 기업 보시면 오른쪽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붉은색인 이 주문을 네.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네. 설비 투자는 계속 둔화되는데 기업의 대출이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이 대출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계도 기업도 수요를 안 하면 결국 정부는 계속 경기가 막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재정정책이나 민간 수요를 자극할 만한 유인이 없으면 당분간 돈은 계속해서 풀리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그러면은 보세요? 비슷한 거죠. 계속. 우리나라로 보면 부동산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식이나 자산 이런 쪽으로 많이 네. 흘러갈 가능성이 네. 높아서 우리 지금 보면은 경제랑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계속 오르는 부분들도 네, 네. 일정 부분 이러한 맥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큰 틀에서는 이달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도 그렇고 정책의 그렇죠. 연속성이라든가 뭐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숨 고르기는 할 수 있겠으나 그 숨 고르기는 아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의 힘에 의한 상방을 보는 숨 고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네.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다시 전면적인 봉쇄나 이런 네. 게 나간다고 한다면은 네.
이 유동성만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더 뒤로 밀려질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노이즈가 될 수는 그럼요. 있겠으나 뭐 어쨌든 지금 이제 돈이 풀리고 있는 것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네, 측면에서 예, 맞아요. 자산 가격의 흐름은 좀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유가를 좀 볼게요. WTI 기준으로 40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네, 꽤 맞아요.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앞서도 심리 지표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재고도 네.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주간 단위로 보면 그때그때 나타나고 있고요. 그걸 그 기대를 조금 더 반영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조금 더 레벨업이 가능할까? 유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유가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상단에 좀 도달한 맞다. 게 아닌가. 물론 추가적으로 네. 저희 이제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한 45불까지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요. 이미 수요에 대한 개선 기대라든가 공급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을 현재 반영하고 있는 숫자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원유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 나아가려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표의 개선세가 7월, 8월에도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차트 제가 하나 갖고 온 네, 거는 이게 뭐죠? 주요 에너지 기관이 원유 수요 전망이에요. 아, 전망이요? 네. 네 보면은 이 4월부터는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IEA 빼고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수준에서 보면 네. 돈의 힘에 의해서 사실은 하방이 조금 지지가 되고 있지만은 네. 수요로 인해서 상승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약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한 유가의 네, 수준이나 맞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도 다시 재확산되는 네. 분위기이고 기대 이상의 수요 회복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 상단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유동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하단은 좀 네. 제한적이지 그래서 않을까. 그래서 아마 유가 자체가 그 올해 한 1분기 말했던 그런 그 변동성이 컸던 것보다는 네.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당분간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네,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 크지 않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네. 등락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고 주가는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위험 자산들이 오릅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저희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값도 맞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1800불 넘었죠. 1820불을 네. 넘었더라고요. 9년 네. 만에 최고치를 이제 연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그러면 돈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여기로도 간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시장이 반영하지 않고 있는 뭔가 또 다른 위험을 보고 금값은 움직인다라고 봐야 할까요? 다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풀리는 부분도 금의 가격을 상승을 지지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로 인한 대불안이라는 부분, 안전자산 측면에서도 금의 가격에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조금 길게 봤을 때 투자 매력이 제일 좋은 걸 뭐냐면 사실 금일 것 같아요. 여전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갖고 갈까를 생각해 보면 네. 사실 돈이 많으면 주식시장이 쉽게 빠지지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정말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언택트라던가 성장이 가능한 주식과 금이라는 부분들을 함께 가져가는 상충되잖아요. 그런 혼합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해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같이 섞어가는? 그렇죠. 예전에는 주식과 채권을 6대 4 이런 네, 식으로 네, 많이 네. 했는데 금리가 안 움직여요. 많이 낮아졌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을 조금 대체할 만한 다른 뭐 회사채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금이라는 부분들도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저희가 작년 올해 초만 해도 네. 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더 가겠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2000불 넘는다는 얘기도 맞아요.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살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망설이고 그냥 지켜만 보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끝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만 그래서 또 기회를 늘 놓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네. 하면서
이제 좀 이 금을 약간은 이제 하방을 지키는 약간은 그런 걸로 갖고 가고 네. 주식에 성장이 있는 주식을 넣으면서 갖고 가는 전략을 좀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해지 차원에서 금은 그럼요. 어느 정도 비중은 네. 담아갈 필요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돈의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비중도 그렇죠. 일부 종목으로 가서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이번 실적 시즌에도 확인이 되겠으나 이제 코로나 시대 안에서 네. 원택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네, 그렇죠. 여전히 사실 밸류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한데 또 그를 정당화하는 실적이 그렇죠. 나올 걸로 맞아요.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가고 있는 것들 위주로 일단은 대응을 해보자. 이게 오늘의 네, 결론이 되겠네요.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채널K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투자전략팀의 김유미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곱 번의 기회를 잡아라. 키움증권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통상금 2,100만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해외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